그럼 지금부터 세준이랜드로 출발하겠습니다. 빠! 모두 세준이랜드에 떠날 준비 모두 세준이랜드에 떠날 준비 되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그냥 한번 읽고 갈게요. 열띤 함성과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준이랜드로 출발하겠습니다.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은밀하게 잘 소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설렘과 사랑이 가득한 나라 세준이랜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잠시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공연은 입장 시 물을 제외한 음료는 반입이 제한되며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은밀하게 잘 소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준이랜드로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와, 여기가 어디죠? 네, 여기가 세준이랜드. 네, 세준이랜드에 제가 이렇게 놀러 오게 됐습니다. 네, 비니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도와주러 와서 고마워요. 아우, 아니에요. 게스트로 이렇게 초대해줘서 또 기쁜 마음에 달려왔고요. 잠깐 퀴즈트 같은 거 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하면서 공연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앨리스 만나는데 긴장한데요? 아, 긴장 너무 돼요 지금. 지금 너무 긴장돼요. 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도 형은 준비 잘 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준비했다. 아니 옆에서 제일 같이 봐준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이제 무대 준비하러 가시죠. 가볼까요? 좀 이따 보자. 안녕. 이제 정말 항상 뮤지컬 무대에서만 이렇게 뵀었는데 본 업을 또 하러 왔으니까 또 귀걸이도 하고 렌즈도 차고 또 염색도 하고 해서 조금 아이돌하게 준비를 했어요. 어떤가요? 많이 이쁜가요? 저 되게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준이랜드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정말 행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마지막 마무리 다 하고 스탠바이한테 또 만나요. 안녕. 아, 여기가 내 존이었구나. 네. 아, 진짜 언제 모든 무대 한 천 번은 넘게 섰는데 이건 안 없어지네. 진짜 수천 번은 무대에 오르고 내려왔는데 이 떨림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요. 사랑이 가득한 나라 세준이랜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나라 세준이랜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참. 가운데 너무 준비하느라 고생했고 뒤에서 살짝 봤었거든요. 이쁜 모습 많이 보여주면서 긴장하지 말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형 화이팅! 화이팅! 지금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
여러분들 또 놀러와 주실 거죠? 한 번뿐인데 여러분이 누구보다 저를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내가 한 번 더 갈게 차라리. 형, 형 갔다 왔잖아. 형 때는 말이야. 아, 내가 한 번 더 갈게 차라리 그냥. 아, 무슨 네가 군대야. 나 아직도 나한테는 어린 동생 같은데. 나 가야 돼. 기쁜 날이거든요. 근데 슬퍼요. 아, 진짜 기쁘거든요. 기쁜 날이에요. 아, 좋아, 재밌어. 근데 슬퍼. 뭐 왜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냥 뭔가 슬퍼. 아, 저 봐봐요. 저기 옆에 봐봐 옆에 저. 괜찮아 재준아. 이제 마지막이다. 1부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2부를 시작하기 전인데 27분 남았어요. 2부는 조금 더 쥐어짠다는 느낌으로 해서 모든 걸 다 터트리고 오겠습니다. 저는 1부 때 안 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좀 슬펐어요. 많이 슬펐어요. 앨리스 여러분들 2부에서도 재밌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형 군대 갈 때도 저 이제 제가 보내줬었는데 이제는 제가 승우 형이 저를 이제 또 보내주네요. 오늘 그래도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함께 가봅시다. 2부도 화이팅! 2회 공연. 이 정도는 간단합니다. 이제는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짜야 된다. 금방 갈게요. 예! 쪽으로. 네, 저쪽 있고요. 계시고요. 굉장히 귀엽죠?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 라이브 계속 들리는데 너무 준비를 많이 했고 세준이가 매일 와서 연습하는 걸 듣고 뭔가 이 공연을 위해서 고민하는 걸 어쩌면 가장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고 그리고 대견하기도 하고 준비한 만큼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요. 아픈 곳 없이 혜준이 또 잘 해낼 것 같고 잘 해내리라 또 믿고 여러분들과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 이렇게 남기면서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뒤숭숭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많이 응원해주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제가 오늘 또 혜준이의 이런 축제 같은 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라 임세준. 진심으로 오늘 팬미팅 너무너무 축하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자. 사랑한다 세준아. 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의지했던 형입니다. 승식이 형이 참 친구 같고 제 마음속에 정말 친형 같은 형은 없지만 친형 같은 형이라 이렇게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20대 정말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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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윤세중 사랑해. 사랑해요. 바이바이. 빠르게 인사하세요. 또 봅시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짝짝짝짝. 네, 오늘 이렇게 저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팬미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 수빈이가 오고 2부에는 승우 형이 왔는데 괜찮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춤도 아 어디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럼요. 팬서비스도 하고 네. 귀염도 하고 재밌었죠? 아니 뭐 저야 뭐 당연히 재밌는데 이제 세준이가 얼마나 또 좋은 추억을 남겼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아니 근데 이제 뭐 승우 형 팬미팅 할 때도 그랬고 승식이 형 팬미팅 할 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진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실 팬미팅 안 하고 갔으면 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더 서운했지. 근데 이제 하고 가니까 그냥 되게 축복 아니면 사랑 속에서 가는 것 같아서 좀 뭔가 든든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했고 또 가면 시간 또 빠르니까 같이 함께하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와라.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우 시끄러.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이병 임세준.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